안녕하세요. 베리나이스 조석입니다. 햇살을 장난감 봐. 다 끄집어. 그래. 자, 오늘은 자전거 타고 가볼게요. 카카오 자전거. 가볼까? 아, 다행한데 수리 중인 줄이래. 아, 더워. 괜히 긴팔이 벗어. 근데 타다 카메라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 떨어지겠지? 가자. 내 자전거 잘 못 타요. 아, 근데 소리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카메라 떨어지면은 그거 유튜브 못 해요. 모험입니다. 발을 굴리면 이렇게 소리가 나네, 이거. 아, 정말. 몇 시야? 8시 22분, 8시 45분까지 만나기로 했으니까 약속 장소로 가는 중. 아, 여기 자전거 좋은 거 많은데. 아, 시원하다, 아침 공기. 보강 운동 할 필요 없겠는데, 가서. 오늘 일요일이라 차도 없네. 어, 강아지다. 어, 옛날 우리 집. 이제 반 왔나? 아, 날씨 좋구만. 아, 지금 10월달인데 날씨가 왜 이래요? 과연 약속 장소에 누가 있을까? 여긴 예술회관 사거리. 와, 날씨 되게 좋네. 어, 6분밖에 안 걸렸어, 지금? 나, 이제 갑시다, 또. 이 속도를 내지 말라고 소리를 하는 건가? 우와, 그늘에서 시작. 아, 이게 개인 자전거 있으면 이렇게 타고 다녀도 좋을 것 같은데? 와, 신호 바뀌고 한 2초 안 갔다고 빵빵거리는 거 봐. 여긴 어디야? 왕생이 길 입구. 여기 하이마트. 자이 건너편에 하이마트에서 아이폰 13 사전 예약을 했는데 직원이 등록을 안 했대. 그래서 이마트 가서 다시 했어요. 원래 어제 받았어야 되는데 보름 있다 받아. 핸드백화점 사거리. 저기 LG 베스트샵 약속 장소. 어, 이거 보강운동이 알아서 되는데? 어, 물이나 먹을까? 아무도 없으니까 잽싸게. 대학생 같죠? 오늘은 대학생 패션이에요. 아닌가 이거? 나 대학교 땐 이랬어. 10년 전에. 카톡이 왔네. LG전자 오시면 얘기해주세요. 어, 파란불이다. 이게 무슨 사거리야? 터미널 사거리. 원두제다. 이거 자전거 어디다 세워야 되지? 언제, 여기 있었어? 네? 너 차 여기다 대? 아니, 형, 못 봤어요? 못 봤어. 원래, 지훈이 보고 우리 집 오라고 해야 되는데, 기분 안 좋아서 내가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왔어. 어, 땀나. 야, 땀봐. 아침부터, 8시부터 왔어, 나. 아, 제가 태우러 갔죠, 형. 계시죠, 집에. 네가 오래매. 아, 제가 언제 오라고 그랬어요, 형. 형 온다 그랬죠. 투구하고 싶다. 하면 안 돼. 왜요? 축구해야 돼. 제가 이번에 우도 갔다 왔거든요. 우도? 네. 제주도? 네. 거기서 영상으로 남겨놨어요. 아, 브이로그. 핸드폰으로? 네. 많이 찍었어? 찍기만 나오던데. 찍고 편집됐어? 네, 앱으로. 오, 할 줄 알아? 아, 형, 감각이 좀 더. 차 깨끗한데 생각보다? 아니, 이거 마이크는 왜 갖고 다니는데? 아, 노래 불러야 돼. 애들 차에 마이크 하나씩 다 있어. 기본 아닙니까? 아, 아침부터 자전거 타는 것도 좋네. 어, 편집, 형은 뭘로 편집해요? 파이널 컷프로라고 알아? 들어봤어요. 애플 편집하는 거 있어. 근데 요즘 핸드폰도 잘 나와서 핸드폰으로 해도 돼. 막상 타는데 너랑 할 말이 없다. 지금 몇 골랐지? 기억이 안 나. 아니, 나보다 많이 넣네. 저야, 그, 어? 아픈 곳으로 건드죠. 아니, 뭐가 아파. 너 골라는 스타일 아니잖아. 연기 스타일 아니야? 골라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 골라는 스타일이었어? 전 소속팀에서 호담당입니다. 아, 그래? 여기 와서 플레이하는 거 보고 당연히 연기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활동형이랑. 활동형이랑 원래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좀 스타일이. 그지? 아까 앞에 두 제 검정색 차야? 아, 두 제 차. 아, 어제 영상에 올라온 노란색 차 두 제 차 아니에요. 두 제가 거짓말 쳤어. 자기 차라고? 어. 두 제는 입만 열면 거의 한 80%는 거짓말이에요. 걔 입 없으면 시체예요, 걔는. 입으로 사는 애. 너 차 이거 근데 되게 깨끗하다, 오래됐는데. 오래 안 됐어요. 어? 오래 안 됐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 또 산지 3년이잖아. 산지는 1년 됐죠 이제. 아, 저희 1년 반 됐다 이제. 너 몇 년 차야? 4년 차. 4년 차? 네. 4년 차에 외제차. 2년 차에 차 샀구나. 너 대학교 졸업하고 왔어? 아니요. 저는 3학년 마치고 왔죠. 대학교 어디였지? 알면서 왜 물어봐요? 아니, 진짜 몰라. 까먹었어. 이상한데. 어, 자꾸 놀려요. 아, 놀려. 학교로 왜 놀려? 전 대학교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지? 강원 한라대학교. 아, 한라대.
거기 그 경찰 행정학과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아 진짜? 제가 경찰 행정학과 다녀요. 강원도 어디 있어? 원주 알아요? 원주? 원주는 서울에서 가까운 데 아니야? 가깝죠. 그치? 한라대 나 우리 때도 좀 했었는데 한라대랑. 건대 또 하면은 제가 건대 출신 그 지도자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아 아침부터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하니까 피곤하네. 좋다면서요. 이게 폭풍이 있네요. 할 땐 좋은데. 어. 자전거 있어요? 없지. 도둑 맞았어. 와이프랑 커플 자전거 있었는데 두 개 다 가져왔어요. 하나만 가져왔어. 두 개 다 가져가더라고. 아 진짜 이뻤는데 딱 빨간색에 휠도 바꿨거든? 거금 들여서? 그냥 훔쳐가네. 자전거는 집 앞에다 놔야 돼. 그때 주차장에 놨거든. 다 모여있길래 나도 놨는데 내 것만 좋아 보였나? 형 것만 이뻐 보였나 봐. 그러니까 또 태양광 산책하면 좋지. 그냥 걸어야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걸으면 그냥 무릎 아프다. 우리 같은 사람? 걷는 게 제일 위험해. 걷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치? 서 있고 걷고. 너도 무릎 수술했었어? 수술 안 해. 다쳤잖아. 수술은 안 하고? 걸으면 피로가 쌓이니까. 맞아. 뛰면 괜찮아. 그래서 골키퍼 했는 거야. 차 언제 바꿀 거야? 저요? 군대 갔다 오고 좀. 아 맞다. 너 군대 가야 되지. 가야죠. 언젠가. 몇 년 남았어? 2년.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네? 너 몇 살이야? 26. 너 나이 생각보다 많네? 아니야. 26이면 젊은 거지? 많은 거죠. 나랑 9살밖에 차이 안 나네. 근데 디젤 치고 소리가 많이 안 난다. 언더 올라고 이사가지고 한참 많은 거지. 원래 조용해 없어. 자, 운동 끝나고 집에 가야지. 지영이 차 타고 집에 가야지. 왜? 형 차 없어요? 차 없어요. 형이랑 차 타고 왔는데 형이랑 봤어. 또 찍어요? 그럼 항상 찍는 거야. 가운데 앉아봐. 형이 얼굴 한번 나와야지. 아이폰 13. 뭐 이거 없어? 프로 샀어요. 아니 이거 없어. 카메라 열어줘. 뽑아야 되겠다. 언제 열려요? 하루에. 아, 제발 찍어요. 야 이리로 가요? 어. 이리라고요? 어. 그래야 명지 얼굴이 보이지. 아 아이폰 13 나보다 먼저 샀어. 아이폰 13. 가진 하루 200장씩. 아 맞죠. 한번 가보자. 어 예술이 좋죠. 사진 봐. 미쳤다. 야 5년 써야 돼요. 명지 전에 핸드폰 뭐였더라? 8이었나? 뭐 얘기하죠. 아이폰 8. 그때는 아 피곤하다. 내가 8인 몰랐거든. 바꾸고 나니까 느꼈잖아. 와 저걸 어떻게 들고 다녀. 그치? 부끄러웠어. 명재 아이폰 8 들고 다니는데. 지나긴 사람 대체. 그래. 왜 승진이가 이제 도망갔대? 갑자기 씻고 나왔는데 없건데? 차도 없고. 승진이 피곤했네. 아까 피곤하다고 빨리 형, 집에 와서 잔다 그랬거든. 저거지 저 알록달록. 어. 저거야 어? 알록달록 인이라고. 아 뵙겠습니다. 잘 가. 어 see you. 잘 가. 잘 지내 오네요. 아 집에 가자. 더워요? 아니 추워서. 너 지금 오늘 꿀 기가 막혔다. 뭘요? 잘 마시. 아 진짜 기가 막혔어. 뒤에서 보는데 아 좀 약간 좀 주춤주춤 했는데 때릴까 말까? 운동하는 것 같아. 아 오늘 운동하는데 자전거 타고 지현이네 집까지 간 게 타격이 컸어. 너무 피곤하더라고. 아 자전거 나 형 자전거인 줄 알았잖아. 이상한 노란색깔 타고 오는 뭐야 저거. 형인지도 몰랐어 지금. 피곤해. 아 난 뭐 택시 타고 오는 줄 알았죠 저희 집까지. 야 그럴 바엔 택시 타고 숙소 가지. 나도 오늘 한 4.1km 뛰었더라. 형 뛰었다고요? 어 나 이거 해봤거든. 형이 4.1km를 어떻게 뛰어요? 몰라. 나오니까 4.1km던데? 아니야. 아 맞아. 아니에요 근데 그거. 그 이세 선생님이 그랬어. 골키퍼도 한 3km에서 4.몇km 뛴다고. 근데 오늘 보니까 4.1km 뛰었더라. 내가 5km 뛰었는데. 너 몇 분 뛰었는데? 50분인가 뛰었어요. 근데 5km밖에 못 뛰었어? 네. 걸어댕겼구나. 50분에 5km면 형 뛴 거죠 그래도. 4km 뛸 수가 없어요. 야 4km 뛰었어. 4km 뛰었잖아. 아, 4.1km 밖에서 뛰었겠지? 밖에서 뛰었지? 아니야 아니야 딱 그 시작하기 전에 딱 이거 했어. 너네 공격하고 있을 때 못 봤지 나. 계속 이렇게 만났어. 야 성준이는 70분 뛰었는데 9km 뛰었어. 9km 어떻게 뛰어 70분 뛰어. 그러니까 계속 뛴 거야. 오늘 진짜 더웠어. 야 지금 29도야 야, 그래 내일부터 시원해진대. 이거 핸드폰 바꾸면 이거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팔아야지. 너도 그거 와차 봤어? 아직 안 봤어? 어. 봐봐 너 많이 나와. 재밌어요? 재밌더라. 신기하지 않아? 그 와차에 우리가 나오는 게. 응. 그지? 너 진짜 많이 나와. 그 옛날에 통영에서 인터뷰한 거 있지? 뭐 주니어 뭐 부담감 요거 그런 거. 기억이 안 나요. 제주도 인간이라 그 자연을 좋아해요. 물질을 잘한다는. 생존 본능이죠. 너 수영 잘하지? 제가 숨 쉬는 것처럼 하는 거죠 뭐. 물개야. 피곤하네요. 어 진짜 피곤하다. 날씨가 이래서 더 그래. 아니 난 자전거 때문에 그래. 지현이 우리 집까지 안 온대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 타고 얘네 집까지 갔어. 누가 안 온대요. 아 그래서 그게 타격이 너무 크네. 주문했어? 저요? 이번에 엄마 전화 들었잖아요.
뭐? 스포티. 효자야, 효자. 효자 아닙니까? 아, 어머님 차도 사드리고. 봐봐. 왜 이거. 워셔액 뿌렸어, 워셔액. 아, 진짜. 그냥 많이 젖었죠, 형. 맞죠? 두제가 후배인가? 한 살? 한 살, 후배인데 한 살. 거의. 친구죠. 깔짝거리네, 또. 앞에 안 가고. 아, 진짜 저거 타봤는데 좀 별로던데. 호잖아요, 호. 자기 차. 그래서 별론가? 자기 차 아니잖아요. 렌트랑? 렌트. 너 공격수잖아. 그걸 안 들어가, 그럼 솔직히 자신감 떨어져? 원래는 안 떨어졌는데. 희한하게 여기 와서 좀 떨어지네. 왜 떨어져? 원래는 저는 돈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던 사람이거든. 어. 강원에 있을 때. 막 보여. 운동할 때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좋은 경험하고 있자, 저는. 자신감으로 먹고 살아야지, 씨. 자신감 왜 떨어져? 잘 되고, 잘 안 돼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치, 그건 그렇지. 그 사람은 자신감 없어서. 잘만 되면, 형,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있겠죠? 그치. 아니, 재밌지. 나도 자신감 하나를 먹고 살잖아. 잘 안 되대요. 그게 엄청난 큰 경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뭐 항상 잘 되나? 야, 이게 거의 뭐 바이브가 외국인데? 지금? 미쳤는데 지금 내일은 사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아. 야, 그럼 저기 공원 안 가봤어? 공원이요? 어. 저쪽? 어. 가봤어요. 저쪽 가봤어? 가봤어. 주차장 있고 한데? 네. 거기야, 집이야. 요즘은 우리 그 형들이 뭐라 안 하잖아.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 요즘에 없죠. 신인 들어와서도 없었을 거 아니야, 강원에. 그렇죠. 근데 형 신인 때는 장난 아니었거든.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때는 좀 무서웠어. 골키퍼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나올 타이밍에 못 나가잖아. 와우, 장난 아니었어. 을령, 이을령 가시 됐어요? 어. 을령이 형이라 그러거든. 을령이 형이 이거 알지? 이거 그냥 이거 화내는 거. 짤 알지? 형 김진규 그 코치님이랑도 같이 해봤어요? 진규 형 오래 했지, 같이. 한 성격 하시지 않아요? 그치, 성격 있지. 근데 사람 되게 좋아. 그러니까 진규 형이 처음에 신인들 오잖아? 신인들을 좀 잡아 일부러? 그러다가 이제 친해지잖아. 이렇게 잘해주고. 좀 지나면 잘해. 그럼 되게 잘해줘. 챙겨, 되게 많이 챙겨줘. 아까 말했잖아, 내가 나갈 타이밍에 못 나왔어. 그런데 늦게 나갔어. 그래서 잡았어, 결국. 갑자기 을룡이 형이 이거 환영 표정 알지, 이거? 주세요! 이러는 거야. 관료가 3만 명 있는데 주세요! 그래. 그렇다고 자꾸 그래. 그때 옆에 민성이 형 있었거든, 이민성? 그냥 감독님? 야, 하지마, 애 기죽어. 형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던 거예요? 거의 뭐, 화석 아니에요, 화석?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애들이 되게 신기하나? 어, 신기하죠, 형. 그치? 아, 너 입장에. 신기해요. 저도 형 나이 때쯤 되면 그러지 않을까. 그치, 그치. 뭐, 청룡이 형이 막 이럴 거 아니야. 청룡이 형이랑 뛰었다고 하면. 그럼 애들이 뭐, 형은 언제적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니야. 절로 빠져야 돼, 절로. 근데 여기서 일로 빠지는 거 조심해. 너 운전 잘하지? 2년 차예요. 운전? 아, 진짜로? 2년밖에 안 됐어? 저 택시 따라. 예, 조심해. 여기? 응. 들어가서 좌회전 또 여기 경비실 앞에 세워. 내릴게. 땡큐. 들어가세요.